빵 터질 정도. 제 기억으로도 조석과 누나들이 진짜 잘했거든요. 용접도 하고. 아, 용접. 네. 진짜 막 웬만한 거 무거운 건 다 들고 다니고. 아, 돌도 들던데요? 그러니까요. 대리석. 미래 누나들 통해서 조석과 누나들이 진짜 와, 뭐 하나 만들고 확실하게 만들어내니까. 그 누나들 다 애 엄마들 같아 이제. 아, 그쵸. 근데 집에서 애 번쩍번쩍 들지 않나요? 저도 집에서 맨날 예. 옷장 옮기고 냉장고 들어서 옮기고 남편 보고 도와달라면 남편도 생각을 도와가는데 갔다 오면 막 식탁에 옮겨져 있고 막. 맞아요. 맨날 드릴 들고 막 뭐 받고 있고 못 받고. 우리 마누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구를 사갖고 그 핸드드릴 자기 샀던 막 자랑을 하고 막 눈앞에서 막 윙윙 돌면서 막. 왜 박아줄까? 막 이러면서 필요 없대니까 아 저는 예. 엄마가 그 변기 옆에 시멘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시멘트 칠했어요 집에서 공구리도 할 줄 알아요, 그죠? 아니, 그럼 당연하죠. 석고지금 짜는 여유신데. 어, 생활력 뜬다. 엄마 되게 좋아해요. 야, 네가 제일 깔끔하게 한다, 이러면서. 원래 그거 쓰려면 사람 써야 하는데. 그 사람 쓰려면. 네, 돈 주고 불러야 돼, 와. 인건비로 그래서. 네. 전동 드라이버 받았죠. 받는 것도 전동 드라이버야. 전동 드라이버 사줘요. 전동 드라이버. 보통 우리 같으면 이제 뭐 필요한 뭐 이렇게 뭘 사줘 이렇게 하는데 전동. 아니 집에 드릴이 네. 그 해머 드릴이어가지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쓰기에 평소에 쓰기에. 그래서 그걸 사셨구나. 네,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괜히 생각을 그거 하고 이제 틀만 나면 여기 못 좀 박아줘. 그러니까. 그냥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, 그거 보면.